자, 독립요구 우리 파벌에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독립파... 어, 한명 들어왔다. 근데 그래도 병력이 50%밖에 안 된대요. 조금 더 들어와야 돼. 왕이 좀 망하면 많이 들어오는데. 남자친구 성이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랜 만들어 온 거는 레기오, 공작령까지 있거든요? 여공자? 아, 근데 왜 시실리아가 왜 신놈, 아, 깜짝 신놈인 줄 알았네. 휴전 끝났겠지? 아, 아직 휴전이군요. 1151년. 아, 좀 많이 걸리네. 그러면 좀 이따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따 한번 치죠. 속도 좀 빠르게 하고. 우선은 제 대에서는 후계자한테 한번 물려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공작령 먹고, 시칠리아 남부를 좀 많이 키우면. 최저 도시 과세법을 시행하기로 했대요. 그래, 가자. 최저 도시. 지금 어떤 법률이지? 지금 면세인가 본데. 아, 도시 과세법. 그래, 최저면 좋지. 지금 아마 파벌들이 많이 있나 보다. 파벌들 요구가, 그렇진 않은데? 최저? 최저 도시 과세. 왜 일부러 낮추는 거지? 왜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는데, 낮추네요. 그래, 그럼 승인할게요. 일부러 보통 도시 과세법인데, 최저로 낮춘다고 합니다. 아마 좀 돈을 좀덜 걷고 관객들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보네요. 대식가로군. 식탐이 있네. 식탐을 없애주는 게 낫겠지? 네,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자, 손을 맞잡고. 20% 확률로 식탐 상실. 안 들어주네요. 도시귀족. 요거는 누구지? 제 사촌인데, 얘도 개종 요구. 주변 반대 안 되는구나. 음모는 뭐 있길래 투옥이 되는 거지? 두 명이 되는데? 대시장? 41%, 46%. 별로 확률이 좋지 않네요. 자, 오후에 당신의 사킬라리 오스가 찾아와 왕국으로부터 이국적인 상품을 들여오던 그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과의 교역료를 설립하고 무역원정을 떠났는데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지만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 가자. 무역원정을 떠나보자. 자, 무역원정을 위해 선박이 필요합니다. 대형 선박이 필요하지만 비싸대. 200원이나 들어? 아니야, 너무 많어. 네, 배를 훔칠 도둑대를 고용한다. 80원에. 200원이나 들어가, 무슨. 아, 가르치는 게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신심이 있으니까 함께도 한번. 신앙도 들어오니까. 당신이 무역원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몇몇의 사제가 당신의 궁정에 도착했대요. 그들은 당신과 함께 외국에 갈수 있게 해줄 경우 원정에 대한 약간의 교단 자금을 제공하겠다. 오, 좋아. 그래. 오케이. 무역원정대가 됐대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원정대 같은 거좀 들어보니까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비잔티움을 공격하는데 베네치아가 사주했다. 예,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주를 했냐면은, 베네치아가 이젠 그,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면 배가 많잖아요. 아까 선박도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배를 막 계약을 한 거죠. 근처 이제 영주들이랑, 근처 십자군 원정 떠나는 뭐 프랑스 뭐 왕, 뭐 어디 왕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십자군 병력만큼 배를 준비를 한 거예요. 배를 준비를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배를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십자군 나중 가면 별로 많이 참여 안 했잖아요. 초반에만 막 열광적으로 왔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얘들이 몇명안 와가지고 배싹이 모자른 거야. 배싹이 모자라가지고 베네치아의 그 도제가 단톨로 지방 사람이거든요. 지금 단톨로라고 돼 있는 얘가 실제 역사상으로 얘가 후계자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배싹 내지 말고 이 근처 아마 라구사였나? 제타였나? 이쪽 근처였을 거예요. 이쪽 근처 땅을 공격을 해달라. 예, 그 병력으로. 십자군이. 그래가지고
네, 빚 갚으려고 여기 공격하고 비잔티움도 콘스탄티노플도 약탈한 거거든요. 여기가 제일 부자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딱 드네. 원정대를 떠나는데 지금 얘. 사제들은 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우리가 강도 도둑 고용했더니 네, 어긋난 일이라고 그러네. 사제들이 신앙심 떨어졌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십자군 전쟁이 그게 몇 차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차였나 5차인가 6차였나 그랬는데 그때 비잔티움 그 전까지는 같은 그냥 카톨릭 어차피 정교회나 카톡이나 같은 그거였으니까 같이 동병상련으로 싸웠었는데 그 배신 한번 때린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예 다른 국가, 다른 종교다 그렇게 인식이 됐대요. 자, 무역 원전에 마침내 싸우니 대족장 왕국에 도착했대요. 당신의 재무관은 대족장에 대한 우정의 표시를 어떤 선물을 가져갈지 당신에게 물었다. 4차예요. 뭘 가져갈까? 힘이 센말 10마리. 옷, 10마리 가져가자. 관계도 많이 올려주는데? 대족장. 이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지? 아, 여기 멀리 있는, 네.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사람이네요. 아첨받음. 이 뒤, 와이프 진짜 이쁜데? 이쪽이 괜찮네요. 미녀가 있습니다. 스웨덴에 민남 미녀가 많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 보네. 자, 당신의 재무관이 맨손으로 우거우적 식사하는 야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분노도 점점 불거지고 있으면 당신이 아셨습니다. 부디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문명에 대한 삶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하면은 관계도가 떨어지고, 나도 무지 배고파 하면은 도제랑 이 사람이랑 관계가 떨어지네. 문화 경멸로. 그냥 우리 가신을 까자. 네. 지금 여기 대족장이랑 지금 사제들 태웠는데 사제들이랑 신화적 논쟁을 펼치고 있대. 얘들은 수오메누스 코, 예, 파가 아직 그거 안한 건데 개혁 안한 거거든요. 사슴교. 자, 사태를 멈춰야 하면 관계도 다 떨어지고 사제들이랑 이단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하면은 독실함 확대까지만 관계도 떨어지네요. 아,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괜히 원정 가서 문화 원정 가서 이런 건 아닌데, 그쵸? 아, 십자군 첫 번째 원정, 네, 농민 십자군, 네, 알아요. 아,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는 됐어. 친구 하나 얻었네. 당신은 새로운 교육열을 설립한 뒤제 아들과 함께 귀국했고, 그것을 팔아 이득을 남겼습니다. 좋았어. 500금, 150명에, 도시세금 30%, 성세금 20%, 부수세금 20%, 관리역 2. 좋은데? 이거 좋다. 우리 이거, 관심사 이거 좋은데요? 사업 관심사? 자, 사슴이 약한 게 아니라 노루가 약한 거죠, 노루. 또 가는 거야. 앙당 보상. 보상을 주자. 170원. 달라는 거지. 자기가 그만큼, 자기가 제안으로 가서 벌었으니까. 보상 170원에 감사함. 내일, 그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면은 50% 확정 탐욕적. 입싹 씻어버리자, 우리. 입 씻어. 탐욕적 좋아, 탐욕적. 괜찮아. 아니야, 무슨 돈을 갚아. 돈. 유대인 거 갚죠. 그냥 경쟁자예요. 돈 주면 안될것 같아. 라이벌이에요, 얘 라이벌. 이거 선거자금으로 들어간다니까? 네, 3,400. 근데 제 봉신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가문, 비잔티움 내에 있는 다섯 가문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욕을 한것 같아요. 보노.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 보노. 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길고 날카로운 무기. 특히 결투나 전쟁에서 주로 사용된다. 완전히 상식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듯 제 지식이 기초 교황 수준에도 못 미칠진데 검술 수승을 두던 스스로 수련하던 검술을 배울 필요가 있대. 그래, 친구 있잖아. 친구 사귀었잖아, 우리. 소인이랑
마샬이 괜찮거든요? 도움을 요청한다. 친구니까. 어? 세금? 아, 얘 또 세금 잘못 해왔네. 아이. 최저 도시 이거보다 그냥 예 관계도 내릴게요. 아이 별로. 자꾸 그걸 요청해 왜. 자 법률 바뀌었나? 비잔티움 법률이 아직까지는 네 도시 안 돼 갔네요. 아직 최저 도시까지 안 됐네요. 138표 중 62표. 어 검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어 수련의 동참 확대 1 무력 지금 53살인데 무력할 필요는 없지만 자 후계자가 미혼이라고 아내가 죽었네. 후계자 근데 지금 후계자는 아니고 아 미치광이 붙었는데 아무나 결혼시켜주자. 아 전 아무 상관없는 거 잠깐만 지니어스 혹시 있나요? 전매니가 나오네. 대충 그냥 아무나 시켜줄게요. 러시아인 말고 헝가리인. 귀족 가문이라고 192의 지참금? 그건 아닌데 돈이 많이 드네. 그냥 놔두지 뭐. 50세인데 뭐. 아 소장력 얻어왔고 이번엔 잘했네. 자 요건 뭐죠? 순위 봉기가 있어요. 순위파 봉기. 자 파벌 좀 다시 한번. 아 아직 53% 밖에 안돼. 아 미친 사람들끼리 결혼시키자고? 안돼 내가 개로 될 수도 있어. 내가 예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플레이를. 연장자 상속제이기 때문에 제 아들한테 무조건 가는게 아니라. 아 이게 또 깝깝하긴 한데. 네 후계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걔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시 성인 가문이 도시 내 성인이 되게 많아요. 5명 정도 있네요. 각각 32.87씩 들어가네요. 가문 회비가. 그래서 돈이 많이 안 거치고 있습니다. 가문 회비 때문에. 물론 요게 올라가지만 아 죽일 수 있는데 암살해야 되죠. 무역기지 한도는 올라가지만 빨리 무역기지를 뺏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자 그러면 돈이 좀 모였으니까 한번 피사 걸 뺏어 올게요. 피사 지금 전쟁 휴전 중 넉나간 자 휴전 중 전쟁 선포하면 피사 걸 뺏어가지고 이거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무역기지 투니스에도 있네. 투니스까지 갖고 있어? 나폴리 무역지 장악으로 병력은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용병 우딘 써도 되니까 잠깐만 4700 네, 이걸로 걸죠. 시칠리아는 휴전일걸? 네 아직 휴전이 1151년까지 여기 나폴리 여기거든요. 단돌로 어 여기 먹죠. 피사 쪽 나폴리 싸움나가 있네요. 나폴리 무역기지 장악. 이렇게 갑시다. 나폴리 잘 벌릴 것 같은데? 동맹은 요청할 수 있대. 아 어디 친구 부르지 말자. 굳이 여기까지 멀리 올 필요 없어. 어 친구는 잘 두고 봐야 되겠는데. 자 군대가 좀 있는데 용병을 바로 쓸게요. 용병 한 매월 얼마 벌리지? 22원. 유지비가 돈이 좀 들다고 유지비가 좀 적은 비용. 어. 얘 괜찮네. 경보병이 많지만 싸죠 그 대신. 17원. 배도 좀 뽑고 우리 병력도 좀 뽑을게요. 6,000명 태우자. 이동 얘도 이동. 자 내립시다. 속도 조금 줄이고요. 6,000명 병력을 내릴게요. 자 무역기지 하나 뺏으러 갑시다. 무역기지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뺏는 거죠. 자 도메니코는 누구죠? 제 조카가 베니스 교회 농장 시설에서 농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대요. 누구죠? 또 농노야 또? 하필 또? 아 괜찮네.
네, 매력도 있고. 아, 최저 도시 과세법으로 바뀌었대요. 어? 저 본집 빈집 터이 들어오는데? 비싸 결례에서 어, 몇 명이지? 잠깐만, 그러면은 병력을 잠깐 뽑아줄까? 돈이 380원 있는데 네, 100 제일 싼 거 언제 도착이지? 1월 2일 어, 다 왔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6,000명 300, 이거 너무 비싸고 빈집을 들어왔어요. 사기가 없는데 얘도 없을 땐 내 사기는 이거 아 병력을 그러면은 아 또 회사네 우리도 우리가 다시 내려야 돼. 우리는 내려야겠다. 예, 우리가 다시 탔다가 다시 내려야겠어요. 어쩔 수 없는데 다시 타서 다시 내려야겠어. 빈집 들어왔어요. 몇 명일까? 50이면은 아마 5,000명 이하일 거예요. 다행히도 다시 가야지 뭐. 4,000명 얘들도 사기 없을 텐데 내려야지 뭐. 용병이라 좀 죽어도 괜찮아요. 나이스 됐어. 빈집 터에 들어와. 깜짝이야. 됐어, 여기 내릴게요. 다시 가자. 자, 종전 협상 바로 되네. 방복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아니죠. 거절한다. 어딜 가면 약을 팔어. 자, 친애하는 세나 도지에게 내가 내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지 않고 이런 음모를 가만 놔둘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목숨이 아깝다면 어떤 음모도 계획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길 바란다. 예, 죄송합니다. 걸렸어. 파벌 했다 걸렸어. 아, 이거 파벌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모은 다음에 빨리 해야 되는데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해군 해산. 저 장군도 임명해주고 돌격합시다. 적의 궁정에 있는 궁핍한 귀족이 영구적 환대를 요청했대요. 뭐 그런... 아, 군인이 도착해? 아니야. 그에게 오직 하룻밤이라고 말하라. 신앙 15. 아니, 귀족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안 되죠. 돌진. 됐어. 피사는 다 먹었고, 53%. 그러면 나머지 땅도 먹으러 갑시다. 이쪽으로. 5,000명. 자, 그리고 우리는, 선거는 괜찮고요. 선거 자금 좀 빼도 되겠는데 좀 빼자. 좀 빼고 또 들어봤다고? 1,500명? 이거 뭐야? 기사단인데? 아, 피사 괜찮아 괜찮아. 중간 왕권법. 잠깐만요. 아까 제가 법률도 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도시 징집, 예, 도시 과세법이 최저로 바뀌었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왕권법의 중간이라고 가자는 건데, 이거는 거절. 왜냐면, 너무 올라가면은 왕권이 너무 세져요. 무시한다. 어, 클램 또 만들어왔어? 땡큐네. 잠깐만, 돈이 너무, 아, 그만 만들어야겠다. 이거 그냥 신앙으로 바꿀게요. 백진영 하나는 없어도 되니까, 예. 나중에 또 만들어 오겠지 뭐. 능력치가 되게 좋은데? 잘 만들어 오는데? 55%. 어? 후계구도 문제 있대. 잠깐만, 뺏겼다는 거죠? 모로시니에가 뺏으려고 왔네요. 조금 더 먹죠. 한 300원 늦차. 자, 후계자 미혼입니다. 동맹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긴 해보는 건데, 지금? 서로? 군대 요청한다. 어? 얘는 왜 반란군으로 떠있지? 비잔틴 반란 세력인가? 어, 돈 50원 잃어버렸고. 이거나 좀 보자. 어디 있는 거지?
왜 명예로운 이모가 왜 부르죠? 나랑 동맹인가? 왜날 부르지? 나는 무슨 관계인데? 파벌도 아니할 테고 파벌은 없으니까. 거절하면은 명예 명성이야. 근데 왜 이게 왜 뜨는 거지? 거절한다. 이상한데? 왜 비잔티움 왕이 두 개, 두 명이지? 마치 2% 희한하네. 5,000명. 물론 밑에 있는 애는 반란군이기 때문에 참칭한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왜 나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58%. 자, 배들. 이거 먹히기 전에 배를 뽑아야 될것 같은데. 3천 동안이요. 38척. 또 뽑아야 되는데. 23척. 됐어. 아, 후계자 추천을 고르는 애라고? 후계자. 아직 지명 안 했는데? 했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욕을 해? 뜬금없이. 베네치아 먹혔다. 59점. 괜찮아, 괜찮아. 네. 11점짜리밖에 안 돼요. 그럼 배는 없애도 되겠는데? 안 해도 되겠는데? 어차피 얘들 다시 내려올 거죠. 소형을 받아왔고. 독실함. 투표도 민주시민의 기본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안 했어요. 선택하기 너무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빵첩 돌아갔네. 여기나 먹자. 먹고 다시 돌아오면 요거 번역 없애면 되겠는데요? 점수가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62%. 공성 점수로 뺏어야겠어. 더 이상 공성 안 되니까. 돌격하기는 좀 그렇죠. 너무 많죠, 병력이. 자, 돈이 좀 깎이는 기분이 듭니다. 오투까지 깎이네요. 레어 장구 오투카. 자, 그럼 아까 그 조세도 좀 줄었기 때문에 세금도 좀덜 나갈 텐데. 주한테 16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다행히도. 땡큐인데. 그럼 굳이 독립할 필요가 없는데? 16원밖에 안 주면? 나중에 돈을 더 모아가지고 우리한 돈을 갑자기 100원씩 벌리면 그때 독립을 합시다. 이거요? 피사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던데? 네, 피사. 여기. 그러네. 백작령 피란체에 있는 사람이 공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왕이 됐나봐요. 딸 태어났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만 갖고 있네. 이름뿐인 자기. 네. 거의 이름뿐인 자기인데? 영지 하나도 없이? 옛날 왕이었나봐. 실제로 공을 세우면은 임명을 해줬으니까. 우르호랑 친구들도 소개시켜줬대요. 친구가 된다.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돈이 없다. 큰일 났다. 잠깐만. 더 캐시 밀려. 유대인 캐시 또 빌려. 와, 진짜 몇벌 쓰는 거야? 유대인 진짜 유용하게 쓰는데?
마이스 7원이야? 돈이 많이 깎이네. 큰일 날 뻔했어. 또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유대인 캐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됐다. 85% 여기 병이 옆에 거 먹죠. 이거는 좋았어. 포로 하나 잡았고 87%. 종전 협상 행복합니다. 아니야, 거절. 요구 강요. 명성만 획득하는 거야, 왜? 왜? 그러게, 왜 명성만 획득하지? 들어왔네. 씨. 해석이 이상하게 된 거야? 콘트라인이 들어왔네. 피사, 나폴리. 아까도 그러면 아까 했어도 됐는데, 협상. 근데 아까 왜 그런 거지? 왜 명성만 올라간다고 돼 있던 거지? 날 속였어. 혹시나 해서 제가 제의해봤더니, 맞네요. 주는 거. 됐어. 무역기지가 하나 늘어났죠? 15분의 10. 좋았어. 자, 그러면은. 네, 지금 피사를 점점 잠식해가고 있고요. 베니스 좀 많이 커져 있고. 자, 앙코나가 좀 독립을 했으면 좋은데. 피사 쪽 요거 다 먹고. 피사가 또 여기 이슬람 쪽에도 있으니까. 이쪽을 먹는 것도.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아, 이거 괜찮아. 자, 당신의 성 바깥에 있는 거대한 정원이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 네, 정원을 개선하기란 그 관리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인가 봐요. 지하 감옥방 불평 섞인 없더라. 난 도망가면 돼. 도망. 야, 도망간다니까 쫓아와. 반란군인데. 야. 야, 나중에 그만 싸우자. 잠깐, 이거 해산. 네, 300명만 돌아오는데 괜찮아요. 또, 보충이 되니까. 정원사도 좋아요. 오. 자, 당신의 정원사들과 함께 당신의 성의 정원을 좀 더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설계하였다. 오호, 원회사 친구 획득. 좋네요. 관리력 2, 학력 1. 나쁘지 않네. 나 시인에다가 정원사야? 원회사야? 와우. 좋은데? 관심사가 아주 좋은데요? 모욕감을 줬어. 우리는 요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는데? 뭐지? 스트레스 획득 안 돼. 난 더 이상 내 친구를 친구로 느껴지지 않는다. 말해보기에 우리가 아직 친구인가? 얘는 소개받은 친구인데? 자, 우정이 끝난 것을 인정한 대신에 내게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날 친구로 생각할 것이라 했다. 와, 우정 멋있다. 우정 멋있네. 우정을 버리지 않는다. 야, 됐어. 이 남자들의 우정이죠, 이게. 알바니아 군인이 만들었네. 휴전 끝났죠? 그럼 이거 한번 쳐도 돼. 공작령 자기 가지고 레기오 시실리아 치면 됩니다. 네, 요거 할 수 있어요. 도제 제가 공전력 장이 획득하다. 병력이 얼마 없죠. 돈 갚자고. 돈 먼저 갚을까. 여러분 혹시 유대인이 보낸 거예요? 설마 저기 자꾸 돈 갚으라 그래. 갚아야지 뭐 어떻게. 갚아야지. 50원씩 손해인데 이거.